자, 부정적 자기 개념은 결국은 긍정적 자기 개념이 성공 신념을 강화시켜 준다면 부정적 자기 개념은 뭐를? 자기 제한 신념을 강화시켜 주겠지. 자기 제한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진짜 능력을 사장시켜 버린단 말이야. 죽여 버린단 말이야.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손해겠어. 그래서 만약에 선수가 부정적 자기 개념을 갖게 되면 그 선수는 그런 가능성과 잠재력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코치가 선수의 긍정적 자기 개념을 갖게 만들어주는 코칭을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할 수가 있다. 부정적 자기 개념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 첫째, 나포 상실. 나포를 상실한다. 우리 나포라는 게 뭐야? 신뢰 관계잖아. 근데 나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거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나포하면 사람들은 뭐냐면 인간관계의 신뢰관계 이런 걸 떠올리는데 나는 항상 강조하지만 이 라포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신과의 라포야. 내가 나를 얼마나 믿는가. 근데 여기서는 뭐 나포 상실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내가 나를 믿지 못한다 이 말이야. 내가 나를 믿지 못하니까 내가 다른 선수들이나 다른 코치나 또는 다른 어떤 일반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막 믿음이 안 생긴다. 신뢰가 안 생긴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내 자신과의 라포가 상실됐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환경과의 라포도 상실됐다. 자, 앞에서 우리가 긍정적 자기 개념을 설명할 때 자기 개념에 부합하는 그러한 자원과 사람들하고 연결 짓거든. 부정적 자기 제한 신념을 갖고서는 마찬가지단 말이야. 부정적 자기 제한 신념, 이걸로 인해서 부정적 자기 개념을 갖고 있다면, 부정적 자기 개념에 부합하는 사람과 자원하고만 뭐 한다? 연결을 짓는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느냐, 이 말이야. 두 번째는 코치와 팀 동료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만든다. 사실은 자기 자신의 부정적 자기 개념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돌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다른 동료나 코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책임을 전가해버려요. 그래서 별것 아닌 사소한 일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거나 싸움을 하거나 그렇게 되니까 정작 서로서로 윈윈해야 되고 서로서로 협력해야 될 부분이 오히려 갈등과 싸움으로써 또는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면서 자신의 안에 있는 소중한 자원들이 그 부정적 감정을 잠재우는 쪽에 그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쪽에 다 써버린다. 얼마나 손해가 크냐고. 자, 세 번째는 이러한 부정적 자기 개념이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래서 불안을 야기시키면서 그 불안으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또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쁜 뭐 어떤 습관, 쉽게 말해 게임에 중독된다든지 핸드폰만 계속 들고 있는다든지 뭐 드라마를 계속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 현재 자신의 슬럼프나 어떤 나쁜 현재의 상태를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환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책임을 전가시켜 버리거나 회피하는 그러한 특성을 보인다. 아, 우리가 긍정적 자기 개념을 가져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선수가 긍정적 자기 개념을 갖게 만들려면 뭐를 해줘야 된다? 긍정적인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할수 있도록 긍정적인 간접적인 경험, 직접적인 경험, 격려, 칭찬, 또 인간관계적인 부분에서도 원만하게 할수 있는 거는 문화적 틀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도 코치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다. 그 아까 라포 세 가지 있었다 했잖아요. 자신과의 라포랑 다른 사람과의 라포, 다른 사람과의 라포랑 환경. 환경과의 세상이나 환경. 어떤 선수들 보면 계속 세상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잖아.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을 한 트럭으로 갖다 부어도
하나도 해결되는 건 없다 이 말이야. 오히려 자기 자신만 계속 부정적 자기 개념에 갇혀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뿐이지.